세계의 귀엽는 고양이, 일본의 장수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캐릭터죠. 이 도라에몽이 세계 최초로 홍콩에서 드론쇼를 열어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지구촌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홍콩 도심에 일본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이 떴습니다. 다양한 표정, 다양한 자세의 도라에몽 풍선과 조각 수십 개가 공원에 설치돼 홍콩 시민들은 사진 찍기에 바쁜데요. 도라에몽은 오랜 기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장수 캐릭터입니다. Actually, we watch Doraemon, you know, when we are grow up, right? And so and everyone love it. So, you know, this character was going up with us all the time in the last I believe like last 60 years. 이번 전시는 7월에 열릴 100% 도라에몽 앤 프렌즈 투어 홍보를 위해 마련했는데 홍콩에서 도라에몽의 인기가 어떤지 실감케 했습니다. 밤에는 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야경으로 아름다운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드론이 올라가더니 도라에몽 캐릭터가 펼쳐집니다. 도라에몽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성우의 더빙이 함께 나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도라에몽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드론쇼로 드론 1,000대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라에몽 특별 전시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이 나라의 국목인 가프나무 모양의 전구 3,000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들 태양광을 이용해 불이 들어오는 전구라고 하는데요. 전구 옆에는 태양광 전지판이 각각 달려 있습니다. 모두 손수 제작된 거라고 하네요. And what we did to bring this tree to life is we used the schools under the Alpha Tame Education Foundation, so Dera International School and Universal American School, to create the 3,000 solar lanterns that you actually see behind me. 이들이 태양광 전구를 만들고 설치한 이유 바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밤이 되고 나무에 불이 들어오니 두바이 도시가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데요. This is a brand new record title. They were set 2,000 light bulbs, which had to stay lit for 5 minutes. They achieved 3,000, which is incredible. 이들은 기네스 기록을 달성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전구들을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필리핀 마을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